안녕하세요. 프로기록러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것은 가을의 대표 과일인 밤입니다. 색깔만 바꾸면 이렇게 사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하나를 잡아서 손에 다섯 줄이 되도록 감아주세요. 여기 여섯 개 걸어서 연결할게요. 하나, 초코는 꼭 이렇게 한번 꼬아서 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단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3단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갈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또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은 하나 디귿자로 하나 디귿자 하나 디귿자 이렇게 갈 건데요. 디귿자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 걸고 디귿자는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 두 코를 한 양말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디귿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 디귿자 하나 디귿자 이거를 하나 디귿자를 여섯 번 할게요. 지금 한 번 했죠? 그 다음 하나 디귿자 두 번 했죠? 그 다음 하나 디귿자 세 번 했죠? 또 하나 디귿자 네 번 했죠? 하나 디귿자 다섯 번 했죠? 하나 디귿자 여섯 번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개를 더 준비해서 모아줄 건데 강아지 인형으로 만드시고 싶은 분은 속에 삑삑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넣어줄게요. 자, 얘를 이제 다른 양말목으로 마무리해줄 건데요. 지금 남은 고리를 얘가 지금 디귿자를 해서 여기 걸려있어요. 그 다음 코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꺼내주세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꺼내서 바깥쪽 양말목을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양말목 하나를 걸어주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제일 위쪽에 양말목이 있는데 여기 안쪽 말고 바깥쪽 양말목을 지금 걸어준 양말목으로 통과할 거예요. 바깥쪽 밖으로 갔다가 이번엔 안으로 갈게요. 안으로 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갔다가 자 이렇게 되셨으면 한 고리에서 한 고리를 넣어서 쭉 잡아당겨서 쭉 잡아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보이죠? 일단 한 바퀴만 둘러줄게요. 저랑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양말목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바퀴만 덜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셨으면 여기 제일 가운데 있죠? 제일 가운데로 넣어줄 건데요. 여기 딱 뒤집어서 우리 처음 시작했던 중심목 있죠? 거기를 푹 찔러서 여기 가운데로 빼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걸어서 빼주세요. 여기로. 그럼 여기가 쏙 들어가요. 좀 더 쭉 당겨주시면 여기 가운데가 들어가요. 보이시죠? 가운데가 들어가서 정말 과일처럼 되는 거. 이때 초록색 양말목을 준비하셔서 손에 다섯 줄이 되도록 감고 여기에 또 다른 양말목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끝에 남겨놓고 한 번 더 걸어주세요.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꼬리를 여기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걸어주세요. 걸어준 채로 여기 가운데로 다시 코바늘을 찔러내서 여기 가운데로 또 빼내서 이 고리를 다시 걸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진짜 그 감 같죠? 감. 여기 가운데가 들어갔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 옆에서 봐도 이런 모양. 얘는 다시 여기 둘러줄 거예요. 이렇게. 코바늘을 이용해서 둘러줍니다. 둘러주다가 한쪽으로 빼줄 거예요. 이때 뭐 아무 때나 걸어서 같이 빼주면 좀 더 고정력이 있겠죠. 약간 여기 매듭 지듯이 걸리니까 얘를 안쪽에서 안쪽으로 잡아당겨줄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감이 완성됐습니다. 삑삑이가 있는 데를 눌러야 소리가 나요. 이렇게 감이 완성됐고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사과가 완성됩니다. 가을 과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